요 반짝이는 이렇게 보면 똑같은 색, 이렇게 보면 다른 색.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고 그런 거 아니죠? 너무너무 신기해. 오늘은 쿠레타케에서 나온 오팔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총 6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안채는 그냥 쓰면은 잘 안 나와요. 이미 표면 상태가 많이 단단하게 굳고 매끈하기 때문에 이거 보면 굉장히 매끈해요. 매끈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항상 안채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물을 조금씩은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간 육안으로만 봐도 이쪽이 조금 더 밝은 하얀색빛, 하얀색 갔다가 노란색 갔다가 약간 핑크빛이 나거든요. 이 컬러 먼저 꺼내볼게요. 안 쓴 이면지는 아교 반조가 된 이합 장지입니다. 야, 이거 이름이 오팔 바이올렛이거든요. 왜 오팔 바이올렛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보랏빛이 납니다. 여러분 좀 느끼시죠? 이야, 보랏빛이 납니다. 지금 보랏빛으로 약간씩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오, 실제로 보랏빛이 좀 납니다. 펄이 보랏빛을 감싸고 있어요. 요즘에 그 컬러 네일 중에 유행하는 네일이 이렇게 오로라 네일이라고 해서 보랏빛도 나고 이렇게 그런 네일이 있는데 그런 네일 느낌하고 상당히 비슷하네요. 아주 트렌디한 컬러입니다. 요거는 오팔 블루인데 와, 비비는 동안 왜 블루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이름 진짜 잘 지었네요. 보이실까요? 이것도 역시 파란빛이 돕니다. 와, 진짜 신기한데요? 파란빛 도는 거 보이시죠? 펄 물감이 이렇게나 예쁩니다. 약간 블루빛 도는 거 보이시죠? 옆에가 보랏빛, 여기는 파란빛, 보랏빛, 파란빛. 이제 오팔 그린이 기대가 되네요. 정말 얘는 그린빛이 날 것 같은 게 이 육안으로 봐도 얘는 살짝 그린빛이 있는 게 보여요. 이 오팔 물감이 물에 닿아야지 비로소 본연의 색깔을 좀 발휘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야, 이것도 확실하게 그린빛이 납니다. 다음이 오팔 골드. 요거는 딱 봐도 화면에서도 확실하게 노란색으로 딱 보이는 느낌이 골드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베이지빛에 가까운, 이제 마지막으로 핑크 색깔 오팔 핑크 해보겠습니다. 이건 사랑스러운 핑크빛이 싹 느껴집니다. 화면에서도 핑크빛이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색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쫙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물감을 발색해 보았을 때도 핑크빛, 살짝 주황빛, 노란빛, 그린빛, 파란빛, 보라색빛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평면으로 봤을 때는 티가 잘 안 나요. 요거의 특징은 빛을 받아야지 티가 납니다. 이렇게 빛을 받아야 돼요. 물감 진짜 신기하네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트렌디한 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색을 맞춰보고요. 오늘 이걸로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 한번 여러분 함께 봐주세요. 그럼 이렇게 백색의 미색빛의 종이가 아니라 이렇게 까만빛의 부채에다가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여기다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흰색 위에 있을 때 오팔 컬러보다
블랙 색상 위에 있을 때의 오팔 컬러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바탕이 까만 곳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대략적으로 위치를 좀 잡아주고요. 저는 오늘 매화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오팔 컬러의 물감이 어디에 가장 어느 그림이 효과적으로 보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주로 하얀 꽃이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매화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만의 방식대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 오늘 보여드린 물감 중에 정말 이 두 가지 오팔 블루와 오팔 바이올렛 컬러가 정말 신기했다 보니 주된 메인 컬러는 이걸로 가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다섯 개를 좀 모아주고 있습니다. 매화를 그릴 때는 다섯 잎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섯 개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너무 한 곳에만 몰리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분산시킬 수 있도록 이런 끝에는 조금 가벼운 얘들을 달아줘서 무게중심이 너무 가운데로만 쏠리지 않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려가면서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꽃받침을 달아줘 볼게요. 꽃받침은 오팔 그린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매화를 그릴 때 매화의 수술은 먹인 검정색으로 따주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에 검정색이 들어가면 굳이 검정 바탕을 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코퍼 색깔과 흰색을 아주 살짝 써가지고 명도를 아주 많이 높게 밝혀보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물감이 말라야 되겠네요. 나중에 할게요. 이제 어느 정도 말랐기 때문에 수술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마르고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하네요. 마르고 나면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마른 게 정말 예쁘네요. 수술에 동그라미 먼저 찍어준 다음에 이제 간을 다랗게 수술의 줄기 부분을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좋겠지만 저는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찍어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여기 오팔 핑크를 쓰지를 않았어요. 오늘 다섯 가지의 색깔을 모두 다 넣어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색 찬란한 오색 빛깔을 다 넣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과감함보다는 소심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잎이 날리면 훨씬 더 큰 애들이 날려야 되는데 전 주제성을 그렇게 깨트리고 싶진 않아서 살짝씩만 날리는 듯하게 넣어볼게요. 날리는 꽃잎을 할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기보다는 약간은 사선형 혹은 이렇게 타원형인데 좀 길쭉한 타원형으로 그리시면 좋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작업입니다. 일단 오색 빛깔, 오색 펄 물감이 다 들어왔다는 점이 예쁘게 완성이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그림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집에서도 좀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법하게 동그라미 그리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려봤으니 여러분들도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검정색 종이가 있다면 이런 하얀색이라든지 펄, 은색 펄 물감을 이용하셔가지고 오늘 저처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1월 1일도 지나고 사실 설날도 지났는데요. 늦었지만 여러분들 올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면한티였습니다. Thank you.